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도쿄의 4성급 호텔 비용은 얼마일까요? 평일 기준 2인 14만원대, 성인 4인이 숙박 가능한 패밀리룸은 25만원? 서울 4성급 호텔 숙박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울 호텔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 어메니티 쇼핑이 가능합니다. 치약, 칫솔, 페이스워시, 샴푸, 린스, 머리끈, 헤어핀, 샤워타월, 치실, 기저귀? 아이들 파자마와 각종 차, 수저 세트까지 몸만 오셔서 마음껏 무료로 누릴 수 있죠. 두 번째, 무제한 맥주와 와인.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웰컴 라운지로 14시부터 23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각종 주전부리와 음료까지 있으니 완전 혜자스러운 공간이죠. 세 번째, 방이 너무 넓어요. 국내 4인실과 차원이 다른 넓은 공간과 쾌적함을 자랑한 데다가 화장실도 넓어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네 번째, 접근성. 신우라야스역과 백화점, 이온몰이 호텔과 연결되어 있어 엄청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 도쿄 디즈니 무료 셔틀. 도쿄 왔으면 디즈니는 빼놓을 수 없죠. 디즈니 파트너 호텔로 정문까지 무료 셔틀을 하루 6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공항버스.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까지 호텔 바로 앞에 있는데 4인 기준 25만원, 확실히 차이가 있죠. 1번 도쿄 가성비 최고의 오리엔탈 호텔 도쿄베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우라야스역에서 내려 육교를 통해 나가면 바로 호텔과 연결되어 있어 우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찾은 7월은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지하철역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하면서 호텔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졌는데, 바로 왼쪽에 로선 편의점까지 있으니 만족도 급상승. 독특한 모양의 로비를 지나 간단하게 체크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직원분이 어메니티 라운지가 있으니 필요한 물품은 직접 가져가라고 합니다. 요즘 국내 호텔들은 일회용품 제공 금지로 아무것도 안 주는데 말이죠. 뭘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메니티 라운지까지 있어? 하고 들어가는데 대단합니다. 스킨케어, 치약, 칫솔, 페이셜 워시, 헤어핀, 헤어밴드, 캡슐형 헤어 에센스, 구강청결제, 면도기, 치실, 심지어 기저귀까지, 그것도 사이즈별로 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잠옷도 아이들 거부터 성인까지 사이즈별로 준비되어 있고, 커피는 물론 각종 차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에서 사용 가능한 일회용 접시와 수저, 포크, 거기다 아이들 사이즈의 포크와 숟가락까지, 어떻게 보면 작은 배려지만 고객 입장에선 감동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죠. 필요한 것만 챙겨 객실로 이동하는데 더 놀란 건 패밀리룸이었어요. 왼쪽에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어 갈아 신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습 공기청정기가 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왼쪽엔 전기포트와 컵, 아래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어메니티는 그렇게 많이 챙겨주는데 왜 물이 없는지 살짝 아쉽더라고요. 여행 오면 많이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팔 마사지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는 여분의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침대가 대박이죠? 도쿄에서 4인실 찾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싼데 1박에 25만원으로 이런 퀄리티 있는 객실에서 숙박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중간에 6인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도 있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자마도 준비되어 있고 TV도 있는데 저희는 미러링을 이용해 국내 드라마와 영화도 봤어요. 전체적으로 객실은 4인 가족이 싱글 침대를 각자 사용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일본, 그것도 도쿄에서 보기 힘든 사이즈의 객실이죠. 그리고 화장실도 놀라워요. 세면대가 있는 곳은 치약, 칫솔과 손 세정제가 준비되어 있고, 수건도 가지런히 여유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자변기도 독립된 공간에 깨끗하고 냄새 안 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욕조가 딸린 샤워실은 4인 가족이 함께 샤워해도 될 만큼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등 일본 다양한 여행지를 가봤지만 욕조가 있는 이런 큰 샤워실이 있는 객실은 또 처음이네요. 창문을 열면 호텔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어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 다리를 건너 신우라야스역을 건너가면 3개의 쇼핑몰이 있어 복잡한 도쿄 중심보다는 여유로운 쇼핑도 즐길 수 있죠. 일본 여행 가면 트랩을 원래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온 스타일에도 ATM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여기 이온몰에서 저녁마다 20에서 40% 할인 판매하는 다양한 즉석식품 사먹는 맛에 매일 밤 방문했어요. 쇼핑몰이 3개나 있어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매장이 이곳에 있으니 쇼핑한다고 여행 중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행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시간을 이용해 여유롭게 쇼핑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타 호텔 도쿄베이 2층 로비에는 14시부터 23시까지 웰컴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시 받은 티켓을 박스에 넣고 입장하면 되는데 별도로 안내하는 직원분은 없으니 편하신 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젤리, 달달한 초콜릿, 그리고 솜사탕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음료와 생맥주, 그리고 와인도 있어서 어른들도 아주 만족하는 공간이죠. 물론 컵이 조금 작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저는 여기서 먹었던 생맥주가 일본 여행 중 가장 맛있었어요. 과자를 안주로 와인과 생맥주를 번갈아 몇 번을 마셨더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맛있는 생맥주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객실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 여행으로 지친 몸을 맥주 한잔 마시며 쉴 수 있는 담비 같은 공간이었어요. 아 이거 무료라서 좋은데 너무 작네. 와인도 이만큼 나오고. 하지만 무한히 필요하는 거. 로비가 있는 2층에는 이외에도 처음에 설명드린 로션 편의점과 코인 세탁실, 그리고 무료 락커룸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아 참, 그리고 조식 레스토랑도 있네요.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8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으니 일찍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식은 가족 동반 여행객이 많은 호텔 특징을 잘 살려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는 음식들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식 포함 숙박은 객실 요금도 올라가고 일본이라는 여행지 특성상 맛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어린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엔탈 학교 도쿄베이 장점이 공항 리무진도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 둘 다 가능하지만 하네다는 리무진 버스가 많은데 나리타 공항은 10시와 13시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10시와 13시 비행시간이 안 맞는다면 호텔 1층에는 디즈니랜드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하루 69편을 운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편하게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공항 가는데 디즈니랜드를 가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디즈니랜드에는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 시간대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무료로 디즈니랜드까지 약 15분 정도 타고 갔다가 거기서 바로 옆 8번 승강장에서 나리타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면 됩니다. 쿨룩에서 아침 7시 35분부터 18시 35분까지 15편이 운행 중이니 쿨룩 앱에서 예약하고 공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꿀팁인데 쿨룩에서 예약하면 약 1만원 상당의 3GB 무료 eSIM도 받을 수 있으니 일본 여행 시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함께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저희 가족은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가격은 성인 21,000원, 아동은 만 6세부터 11세까지는 1,500원에 이용 가능하니 완전 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탈 호텔 도쿄베이 소개를 마쳤습니다. 도쿄 여행 시 가성비 좋은 숙소를 원한다면 오리엔탈 호텔 도쿄베이를 추천드리고 만약 디즈니랜드를 간다면 앞뒤 재보지 말고 무조건 오리엔탈 호텔 도쿄베이를 선택하세요. 망설임은 후회를 부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안내해드린 파파 트래블 두들바였습니다. 전 다음에 또 봬요. 제발!